단련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세단을 오늘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얘기하는 대로 하면 오늘 천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기 만 명, 이만 명 모여서 백배 떡뻥튀기 하는 거 보면 오늘 광화문 광장에 천만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민심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계사로 진입하고 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화문 광장 시청 앞에 가면 많은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궈낸 애국 국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온 동지들입니다. 당당하게 선두에 서서 우리의 동지들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에서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래요. 오늘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열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선도라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다. 민심이 우리 편이고 역사가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늘도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오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이 선도에 서서 오늘 대한민국을 새롭게 여는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능선까지 왔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마지막 숨통을 따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으며 부부 능선까지 왔으며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위대한 애국 국민의 나라 우리 공화당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의 땅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그리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있게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간곡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있게 대한민국은 우리의 땅, 문재인 정권이 끌어내려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행진은, 오늘 여러분들의 태극기 행진은, 우리 공화당 행진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이제 다 왔다고 승리할 거라고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겸손하라. 당당하게 오늘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계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잘할 수 있으시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하신 자유민주주의와 수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한
위대한 초석을 놓으신 이승만 대통령과 또한 대한민국의 5천년 가나를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한강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남북 통일을 주장하시고 그 일을 위해 착착 초석을 놓으셨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포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당국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청와대를 향해 전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미래를 향해 전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애국 동지들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의 우리 공화당의 승리를 위한 전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